2024년도 3월 30일자 이데일리 기사로 김정은이 동아줄 북일 정상회담 미연 못 버리는 계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관심이 없어 북 냉대에서도 기시단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일 정상회담 성사시 단숨에 지지율 상승 기대. 북도 북일 회담을 통해 한미일 균열을 핵체할 수도 있다. 그러고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진 위기에 빠진 기시단은 저번에도 10%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총리 이제 뭐 9월 달에 있는 저기 여러 가지 이제 기시다가 퇴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9월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가 강판당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치미가 옛날에 김정일하고 같이 회담한 뒤로 20%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런 기시다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북일 회담이 자기 정치 생명을 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퇴진 위기에 빠진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가 마지막 희생카드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벌써 동남아시아에서 두 차례나 일본에서 고위층이 북한 고위층과 만나서 접촉했다는 거 보고 보니까 이번 6월에 기시다가 평양에 방문할 것이라는 그 구체적 시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내각 관방과 외무성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총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동남아시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늘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에 대한 그걸 이제 주문하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은 그것이 뭐 한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겠죠. 그랬을 경우에 뭐 정상회담 한들 무슨 가져갈 뭐 보따리에 빈 보따리로 올 그런 가능성이 빈손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고압적 자세까지 감내하면서 기시다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외교적 성과로 정권 퇴진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기시다가 내각 지지율은 17%로 두 달 연속 20%를 밑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10%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기시다가 아주 지금 엄청난. 근데 그 증세 논란과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시다가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가 이제 강판당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회담에 단숨에 지지율 20%를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기시다가 북일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 한국도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그 북미 회담으로 저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그 북일 또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은 그냥 정말 직접적인 남북이 같은 민족인데 둥 떠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북미 회담이나 북일 이런 정상회담보다 남북회담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국가에서 북한과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하고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회담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리를 놔서 북한과 트럼프가 이런
회담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의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정치적인 그런 걸로 이용해 먹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김정일이도 무슨 그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북한인 저기 그 일본 고위층이 동남아시아에서 서로 만나고 이런 정도라고 뭐 6월 달에 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공격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될 경우는 트럼프하고 둘이 하면 우리는 그냥 공중에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도 북한과 밑집안의 교류를 하고 세계 정세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